무슨 말 하시려고? 자, 마이크 드릴까요? 예. 근데 내가 마이크 드리기가 싫어. 이름 야, 드릴게요. 예. 아니, 여기 본게 내가 이런 말 해도 쓸란가 모르겠네. 그 가신 애들 있잖아요. 예? 가신 애들 막 옷 막 이상하게 입고 막 그 막 눈구멍 이렇게 막 어, 보려고 그 온 애들 있잖아. 근데 저기 가수님이 얼굴에다 눈구멍 이상하냐고 골랐는데. 반말하지 마 인마. 응, 근데 아 근데 가신 애들 본 게 진짜 인물 없다. 인물 없어. 어떻게 여자들이 인물이 그따구로 생겼냐? 세상에. 사람이 그래도 너 앞에 이렇게 딱 씌워놓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어? 여자는 인물이 조금 받쳐줘야 되는 것이. 이 정도는 이렇게. 돼야지요. 그래도 응, 응, 받쳐줘야 되는 것이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한테 반말하지 말도록 하셔요. 응. 자, 그래서 상배 안 돼요. 예, 들려드리겠습니다.
거짓말 하지 말고 임마. 아니 근데 아니 자꾸 그 괜찮게 생겼네 저 남자. 나 오늘 여기 오신 손님 중에서 저놈이 제일로 마음에 드. 아 시키 원장님 뭐야 거지 새끼 보고 씨. 미스 미스터 미스 미스터. 아니 근데 왜 저 사회자가 건방지게 왜 자꾸 나보고 반말하고 지랄이야. 기분 빛나. 자 오늘 여기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78-1번지에 오신 저희 7080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. 자 여기 주체 우리 마녀 감독님 서희나 대표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7080 가족 여러분 다같이 건강하시고 그분이 오셨다. 돈을 주거든. 예. 그게 그래, 한번 더 해버려 그러면 또 돈 나오라고. 아이씨 반말하지 말고 말하라는 계속. 아, 언제 봤다고 반말을 그치? 하도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. 아, 아 님이 이렇게 생겼다. 씨 잘못하다 님 주둥이에 박혀 생겼다. 아니 주둥이를 저거까지 대고 지랄이. 나보다 나이가 덜 먹었는데 자꾸 반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. 반말을 시켰은 게 반말이지. 반말을 시켰은 게. 나이가 덜 먹었어. 자 그러면 제가 뭐야 그
뭐 뭐냐 그거. 저기 저